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한때 모두가 부러워하는 착하고 돈 잘 버는 남편과 살았는데요. 한순간의 실수로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희 때에는 옛날과 달라서 주변 여자인 친구들이 모두 직장을 갖고 일하고 싶어 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밖에서 일하는 데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제 꿈은 형무양처이자 살림자라는 가정주부였죠. 친구들은 다 비웃었어요. 꿈을 크게 가져라. 옛날 사람처럼 주부가 되고 싶다면 어떡하니. 그래도 저는 남편을 내조하고 뒷바라지하고 싶은데 어쩌나요? 가정도우미나 아이를 키우는 직업도 전문적으로 있잖아요. 저는 돈을 안 받을 뿐이지 사랑하는 남편과 아이를 위해 일하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제가 일찍부터 가정을 이루고 싶은 사람이어서 그런지 어릴 때부터 이상형이 남들과는 달랐습니다. 다른 여자친구들은 20대 초반에는 잘생기고 키 크고 재미있는 남자를 선호했는데요. 저는 못생기고 숙맥이더라도 가정적이고 돈 잘 버는 남자를 만나고 싶었죠. 그렇게 직업 좋고 순수한 남자를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유명 금융계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서 돈도 잘 벌고 승진도 빨랐었죠. 거기서 아이만 생기면 제가 생각하던 완벽한 가정이었죠.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아이를 너무 갖고 싶었는데 말이에요.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해도 남편 쪽도 저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몇 년 동안 배란기 때마다 노력을 해도 생기지 않아서 결국 제 나이가 40대에 들어서면서 아이를 갖길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둘만 살게 되었죠. 남편은 우리 둘이어도 괜찮다고 아이가 있어서 더 문제 있는 집이 많잖아라고 하면서 저를 위로하곤 했는데요. 그래도 저는 마음에 상실감이 컸죠. 안 돼서 못하는 거랑 자발적으로 안 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둘만 살다 보니 적적하고 친구들의 아이들이 쑥쑥 크는 것도 부럽고 남편과 결혼할 때는 단점이라고 느껴지지 않았던 것들도 점점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성실하고 착하기는 한데 재미도 없고 특히 잠자리에서도 한결같이 재미없는 사람이었거든요. 무언가 하려고 시도를 해도 잘 되지도 않았고요. 남편과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갖기 위해 의무적으로 하는 것 말고는 거의 안 하게 되더라고요. 남편이 요구도 하지 않았고요. 그렇다고 남편이 어디 다른 데서 풀고 오는 것 같진 않았습니다. 매번 회식이 끝나면 집에 꼬박꼬박 온 것 같았고 휴대폰 검사를 봐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고요. 현금을 뽑았다든지 하는 기록도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심이긴 한데 삶의 흥미가 점점 사라지고 있었죠. 그러던 와중에 동창 모임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랜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 잘 지내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결혼 생활에 지쳐 있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요샌 애인이랑 밖에 안 한다고 하는 친구도 있고 남편은 가족인데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다들 그런 사람은 어디서 구하냐고 물으니 동호회나 어플에서 많이들 구한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이 언제 이렇게 망가졌나. 고등학교 때는 이런 모습을 상상도 못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호기심이 들더라고요. 저는 남편 아닌 다른 사람과 할 생각은 해본 적도 없었는데요. 요새 들어서 시간은 많고 같이 시간 보낼 사람은 없어서 그런지 머릿속에 자꾸만 잡념이 생기더라고요. 잘하는 다른 남자와 만나면 어떨까 하고요. 그렇게 저는 친구들이 말하던 어플을 몰래 검색해서 깔았습니다. 나이도 어리고 괜찮게 생기고 무엇보다 저를 원하는 남자들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그 중에서 대화도 어느 정도 통하고 괜찮게 생긴 연하남을 만나게 되었죠. 그 남자는 나이가 28살이었는데요.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해 물류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처음부터 할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첫 만남에서는 카페에서 이야기를 하고 저녁을 먹고 집에 가려고 했었죠. 연락도 몇 주간 해보고요 하지만 저녁을 먹고 나서 남자가 저를 찾더라고요. 자기 집에서 술 한 잔 더 하자면서 능구렁이처럼 제 팔을 꽉 잡는데 그 소나기 힘에 저절로 설레더라고요. 저 사람 침대에서 어떨까 상상이 절로 돼서 저도 모르게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남자의 집은 원룸촌으로 유명한 동네의 빌라이층이었습니다. 그런 동네를 간 것은 대학생 때 이후 오랜만이었죠. 남자의 이름은 영준이었는데요. 영준이의 집은 혼자 사는 철없는 남자처럼 정돈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옷가지도 꺼내져 있고 빨래통은 넘치고 설거지거리도 쌓여 있었고요. 저는 영준이의 침대에 걸터 앉아 있었어요.
영준이는 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한쪽에 짐을 몰래 넣더니 전자레인지 음식을 돌리고 소주잔과 소주를 꺼내오더라고요. 영준이와 저는 원룸탁자에 의자를 놓고 마주 앉았습니다. 그렇게 한 잔 두 잔 마시더니 어느덧 몇 번을 마셨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많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남편이 출장 간 사이에 이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서 다행이었죠. 저는 정신을 못 차리고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요. 영준이는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그러지 말고 여기 누워라고 하더라고요. 술을 몇 잔 마시더니 친해졌다고 생각했는지 이제는 누나라고 부르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거부할 새도 없이 어느새 저는 영준이의 침대에 누워 있었고 결국 남편한테 절대 말할 수 없는 짓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좋았습니다. 전신이 찌릿찌릿했고 녹아내릴 것 같았죠. 또 경험하고 싶었고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남편과 같이 있는 적이 있었는데요. 그날따라 남편이 기분이 좋은지 의욕적으로 이것저것이 많이도 하더라고요. 원래 같았으면 저도 남편밖에 몰랐기 때문에 맞췄을 텐데요. 이제는 식상해지더라고요. 영준이는 여기서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럼 이런 느낌이었을 텐데 하고요. 저도 모르게 다 남편한테 볼멘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원래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말이에요. 한 번은 내가 뭘 좋아하는지 관심은 있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깜짝 놀라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왜 갑자기 이러냐고 하면서 말이죠. 노력도 제대로 안 하고 심심하기만 한 남편이 점점 질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연하남에게 중독되어 시간 될 때마다 영준이의 집에 찾아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오죽했으면 처음에는 반겼던 영준이가 이제는 가끔씩 오라고까지 하더라고요. 그렇게 매일같이 영준이의 자취방을 출근 도장 찍는 와중에 영준이가 집에 다른 여자를 들여 자는 것을 목격하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들어가려 하자 오늘은 안 될 것 같다고 하면서 막아서더라고요. 억지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문틈 사이로 샤워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 있냐고 물으니 누구 있다고 하면서 집에 가라고 하더군요. 사실 그동안 저는 영준이와의 잠자리에 뿐만 아니라 영준이에게 사람 대 사람으로 호감까지 생긴 상태였거든요. 영준이도 저와 같은 마음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뭐가 필요하다면 꼭 저한테 먼저 말을 했거든요. 마치 연인한테 의지하듯이 말이죠. 그래서 필요하다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다 줬죠. 심지어 고가의 옷이나 핸드폰 같은 물건들도 말이죠. 아플 때도 저에게 말해서 간호해달라고 하고 저는 그래서 저희가 각별한 사이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영준이도 저를 단순히 파트너가 아닌 애인으로 생각하는 걸로 알았죠. 그런데 제가 없는 날에 다른 여자를 집에 불러서 똑같이 하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니 배신감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저를 쫓아내고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제가 몇 분 동안 문을 두들겨도 안 나왔습니다. 옆에 사는 주민이 아줌마 거기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시끄러우니까 문 그만 두들기라는 소리를 들을 때까지 두드리다가 그곳에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저는 넋이 나가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이미 안중에도 없었죠. 예상했던 시간보다 훨씬 늦게 들어가고 있었는데요. 원래 같으면 혹시라도 남편이 눈치챌까봐 서둘렀을 텐데 말이에요. 집에 들어가자 남편은 차가운 눈빛으로 거실에 앉아있더라고요. 이 시간에 들어가면 남편은 원래 자고도 남았을 시간이었는데 말이에요. 그렇다고 남편이 원래 제가 늦는다고 기다리고 이런 성격은 아니었거든요. 갑자기 남편이 파일철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제가 영준이와 팔짱을 끼고 자취방에서 나오는 모습, 영준이와 술을 마시는 모습 등이 찍혀있는 사진들이었습니다. 우연히 반차내고 집에 왔다가 제가 집에 없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하더군요. 그 외에 사소한 거짓말들도 유심히 살펴보니 다 알게 됐고 흥신소에 돈을 주니 이런 증거는 금방 구하더라고 했습니다. 이혼하자고 하는 남편 앞에 저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이혼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안 들키게 만나려고 했을 뿐이었어요. 하필 똑같은 날에 연하남과 남편 둘 다한테 이별을 당하다니요. 이건 저한테 너무 잔혹한 처사였습니다. 내가 다 잘못했다고. 아이가 없어서 혼자 있어서 외로워서 그랬다고 하면서 잘못을 빌었지만 남편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 수순을 밟고 친정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도 제가 갈 곳이 없으니까 받아주긴 했는데 저를 보는 눈빛이 곱지 않은 것이 저도 눈치 보이고 죄인이 된 기분입니다. 한순간의 실수에 이런 신세가 된 제 자신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